씹어. 엄청 작은 작을 씹힌 거지. 카드라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와, 너 오늘 전투력 상승한다. 빨리 대답해라. 나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는데 심장 이상하다고 하셔가지고. 어머니 심장이? 어떻게? 막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유 없이 엄청 빨리 뛰신대. 아이, 난 또 뭐라고. 심쿵하셨네. 심쿵?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오늘따라 아버지가 너무 멋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아버지가 좀 멋지시긴 하셔가지고 35년 동안 매일같이 심쿵하시려고 해. 야,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또 뭔 말 하려고. 전문가인데 전문가 아닌 분께서. 야, 너네 어머니 혹시 공포영화 자주 보시지 않아? 오, 어떻게 알았어? 야, 그러면 그렇지. 야, 공포영화를 자주 보면 자율신경계의 반사작용에 따라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온몸의 반응을 전달해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심장이 빠르게 뛴다고 느끼게 되지. 게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공포영화 너네 엄마한테 절대 보지 마시라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설득력 있어. 나 지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거든. 나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해야겠다. 공포영화 그만 보시라. 심장 전기 흐름의 이상으로 리듬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를 통칭해서 부정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크게 서맥성 부정맥과 빈맥성 부정맥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서맥성 부정맥은 심장의 전도계 이상으로 심장이 잘 안 뛰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심장에 있는 동방결절과 방실결절의 이상으로 생기는 맥을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이 느려지게 되면 심한 경우에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뇌혈류로 줄어드는 경우는 어지러움증이 생기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실신과 같은 의식소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이런 경우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만한 크기의 기계를 피하 조직에 심게 되어서 인공심장 박동기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빈맥은 심장 박동이 규칙적 또는 불규칙하게 빠른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흔히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심장의 위쪽에 있는 심방 또는 심실과의 접합부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를 상실성 빈맥이라고 하고, 심장의 아래쪽에 있는 심실의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를 심실성 빈맥이라고 합니다. 이는 약물치료 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해서 정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심실성 빈맥입니다. 이는 심장마비나 돌연사와 같은 매우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예방을 위해서는 제세동기와 같은 치료기기의 삽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전기 흐름의 이상으로 리듬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를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심장이 규칙적 또는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는 빈맥과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서맥이 대표적입니다. 부정맥을 치료할 때는 약물치료 또는 정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심실성 빈맥인데 심장마비나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제세동기 삽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